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몸에 좋은 음식들 많이 챙겨 드시죠. 하지만 지친 일상의 마무리, 나에게 주는 보상, 달콤한 디저트의 유혹은 이기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디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디저트 없을까요? 아니 왜 없겠어요. 오직 우리 밀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믿을 수 있고 맛이면 맛, 건강이면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그곳,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 디저트 카페에서 행복 충전 해보실래요? 건강관리도 즐거워야 한다는 헬시 플레저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며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진 이곳은 건강 디저트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먹거리만큼은 정직해야 한다는 사장님의 오랜 신념과 고집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여기 건강한 디저트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왔는데, 저 오니까 특이한 게 참 많은데, 제가 이곳에서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것들 뭐 있습니까?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대추차 추천해드릴게요. 대추차 좋지. 네네네. 대추차하고 또 혹시 디저트로 있다면 어떤 거? 흑임자를 만든 흑임자 케이크 추천드릴게요. 야, 대추차하고 흑임자 케이크 좋아. 네네네. 요거 괜찮네. 네네.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흑임자 케이크는 이 집의 대표 디저트인데요. 유기농 우리 밀과 우리 땅에서 자란 흑임자가 듬뿍 들어가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변기령 씨는 아이들을 위한 간식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제빵을 시작했는데요. 몸에 좋은 식재료를 이용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입맛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았던 거죠. 엄마의 사랑이 담긴 레시피들이 디저트 카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대추차는 요즘 더욱 인기 있는 메뉴인데요. 면역력을 키우는 사포닌 성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관리에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테마로 잡은 만큼 카페에는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마치 숲에 들어온 듯 은은한 향이 느껴지는 이곳은 편백나무를 이용해 꾸며졌습니다. 지치고 답답했던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야,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흑임자. 흑임자하고 네. 여긴 또 대추차. 대추차. 오늘 건강한 디저트를 찾으러 이곳에 오라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자, 그럼 제가 이제 맛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맛을 먹겠습니다. 야, 이게 기대가 되네.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서 평소에도 수제차를 즐겨 마시는 양성화 리포터인데요. 어떤가요? 꽉 진하네요. 네네네. 대추하고 꿀만 들어간 거예요. 와. 아니 지금까지 먹었던 대추차는 네네. 그냥 단맛이 너무 진했는데 이건 어딘가 모르게 이제 고향의 향이 너무 약간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대추차 한 입에 높아진 기대감. 과연 사장님이 추천한 흑임자 케이크도 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보신 분들 거의 다 아십니다. 양성화는 디저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단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네네네. 장편이 다 있어요. 근데 네네. 달지 않아. 고소하네. 네, 흑임자. 그 맛있죠? 네. 아니, 맛있네. 만드는 과정 제가 혹시 볼 수 있습니까? 네네네. 옳았구나. 요거지. 가보시죠. 야, 좀 전에 저희가 그 대추차를 마셨는데 네네네. 이게 지금 대추예요? 네네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 자체가 이번 대추랑 색깔이 많이 다른데 네네네네. 이 전처리 과정이 어떤 과정이 지금 거쳐지고요? 아, 네네. 먼저 이렇게 살짝 제가 찜기를 짜요. 감초 물을 조금 추가했어. 네. 이제 꿀이랑 네. 이렇게 숙성 과정을 12시간 숙성 과정을 거쳐요. 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사장님께서 전문적으로는 제빵이라든지 네네네. 뭐 만드는 방법들을 배우신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정말로? 네네네. 빵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 이제 친정 그래서 네.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해서 그러는지 네.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네. 제가 기존에도 이렇게 카페 하기 전에도 만들어 먹던 거였어요. 아, 평상시 대게에서 원래 했던 방식이네요. 네네네네. 자, 이제 다음 과정 어떤 과정 하면 될까요? 만들어 볼까요? 이제 이게 다음 만드는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네네. 네네. 이제 어겨 줘야 돼요. 네. 네.
오랜 시간 잘 구워낸 대추고를 껍질이 다 갈릴 정도로 으깨주어야 하는데요.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와, 지금 짜낸 건데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맛있죠? 엄청 맛있죠? 제가 하는 게 어떤 맛인지 제가. 네네, 한번 드셔보세요. 맛을 볼게요. 오, 보이세요? 오, 이렇게 오. 대추의 맛과 향을 오롯이 담아낸 대추고. 진짜 꿀 먹는 것 같은데. 네네. 오, 진짜 약간 아 건강식이 확실하다. 건강한 음료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완벽하게 듭니다. 이야, 이거 제대로네. 따뜻하게 풀린 봄 날씨에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 향긋한 차와 건강한 디저트가 더 절실해지는 시간인데요. 카페에도 한 잔의 여유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건강한 디저트 맛에 빠져 또다시 찾게 된다는 단골들이 대부분인데요. 수제차 같은 걸 이렇게 먹어보면 좀 뭐라 그럴까, 건강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까요? 예, 네, 그런 맛이 난 것 같아요. 안 달아서 좋고요. 이제 거기 이제 재료에 이제 넣는 그 그대로의 그 맛이 이렇게 느낌이 오고 또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이곳. 좀 더 건강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보완할 점들을 그날그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 밤 늦은 시간이 돼서 손님들이 다 가시고 나 홀로 시간. 네.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행복하죠. 네. 정리도 하면서 또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 된 건지 정리할 시간이죠. 새로운 또 공부를 하는 시간도 필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뭐 어떻게 좀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좀 있으세요? 사람들이 와서 정말 편안하게 그냥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다시 이제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맛과 건강을 모두 포기할 수 없다면 좀 더 현명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신선한 우리 밀의 깊은 풍미는 살리고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맛있게 빚은 수제 디저트. 보다 즐겁고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